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자, 분양 올림픽 5회. 오늘 사실 촬영하는 날이 어버이날인데요. 아, 요즘 상담하고 강의 요청이 워낙 많아가지고 주변에 사람들도 좀 못 만나고 계시고 또 부모님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또 여러 가지 전염병 사태가 있어가지고 조금 마음이 좀 무거운 어버이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멀리 있긴 해도 영상 편지를 통해서 부모님께 인사들을 한 번씩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주영남 소장님께서도 이 기회를 빌어서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죠. 예. 어머니 아버지 이 영상을 보시다가 갑자기 또 다른 아들이 튀어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저는 멀쩡하게 사회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 5회 분양올림픽 메달 수여식을 마치고 굉장히 중차대한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가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마치고 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어버이날 이거에 국한하지 마시고 평소에 늘 전화 한번 부모님께 더 드리시고요. 부모님과 전화 통화하시고 나서 우리 도시아경제 702-6888로 부동산 상담과 세미나 그 요청 전화를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주 요청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 전화번호를 즐겨 찾게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까? 702-6888.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시 한 번요. 702-6888. 네. 알겠습니다. 지금 5회 선수 프로필 제가 봤거든요. 네. 봤는데 진짜 이례적이에요. 특이하죠. 네. 지금 참 여러분들도 놀랄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연천군. 연천에서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그렇죠. 드디어. 네. 거기에다가 브랜드 아파트더라고요. 그렇죠. 이 편한 세상 연천 웰싸임이 5월 청약을 앞두고 나서 이름도 상당히 고급집니다. 네, 이 분양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연천 지역들 이 입지 먼저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지어지는 곳이 연천군 연천읍 옥산지구 1블럭에 들어오게 됩니다. 옥산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공동주택용지 공급 공고를 원래 2014년도에 공고를 내걸었었는데 그 사이 계속 미끄러졌어요. 아. 마땅한 임자를 찾지 못해서 이제 실패하다가 이제서야 대한토지신탁을 시행사로 또 시공사는 현재는 DLENC 대림산업이죠.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아서 이 편한 세상 연천 웰싸임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옥산지구가 추진을 하고 7년 만에 결실을 맺은 건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금 수도권 외곽으로 분양 열기가 계속 뜨거워지고 맞습니다.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열기를 그대로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연천 옥산, 뭐 옥산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도권의 분양 열기가 연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천을 말씀을 드리자면 왜 우리 다 이제 남자들이니까 아무리 불효자들도 그곳만 가면 부모님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효자가 되는 바로 이게 군대 떠올리시면 되겠죠. 연천에 군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저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인 거죠. 이 다른 나라인가? 한 나라인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나라라고 해야 아직은 뭐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지도를 보시면은 여권 색깔 다른가요? 다르지 않을까요? 다른 거라 알고 있어요. 네. 제가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해요. 네. 의정부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동두천 나오고요. 양주가 먼저 나오네요. 네, 양주가 먼저 나오네요. 예, 의정부 양주, 그 다음에 동두천. 그렇죠. 네. 동두천보다 조금 더 북쪽이 바로 연천입니다. 조금 더 가면은 다른 나라. 네. 다른 나라. 이게 독수리 날아다니고 막 이제 그런 곳이죠. 그 드론도 못 띄운다면서요? 예, 조준 사격한다 그러더라고요. 드론 띄우면. 우리나라에서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네. 근데 중요한 점은 2022년 말로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1호선이 소요산역까지 멈췄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1호선 연장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이 연천 웰싸임도 명실공히 역세권 아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위치를 추산을 해보면은
걸어서 충분히 10분이면은 도달할 수 있는 진짜 역세권 입지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 좀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이 연천을 떠올리면은 참 정감이 많이 가는 게 젊은 시절 군생활하던 시절도 떠오르고 또 이번에 분양올림픽에서 소개도 할 수 있고 해서 참 정이 많이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정, 군대, 초코파이 뭐 좋아하시나요? 초코파이 무지하게 좋아하죠. 화장실에서 초코파이 많이 먹었었어요. 그 뭐 이렇게 뭉쳐가지고 먹잖아요. 그렇죠. 곤죽처럼 만들어서 남한테 안 들키기 위해서. 그 건빵파이 아니면은 저희 초코파이파이? 저는 초코파이를 더 좋아해요. 아, 그래요? 초코파이 뭉개면 이 옷 안에 위장을 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남한테 들키지 않게. 그렇군요. 그 초코파이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스타라고 있어요. 아, 마스타. 네. 시중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브랜드죠. 아, 그럼요. 희소성이 네. 있죠. 예. 네. 그 안 먹어보신 분들은, 안 드셔보신 분들은 그 맛을 모릅니다. 네. 이 마스타가 아주 뭐 괜찮아가지고 저는 기억에 많이, 몰래 이 건빵바지에 막 뒤에 가면은 몇 개 있어서 두 개씩 챙겨왔던 그런 그렇죠 나거든요. 그럼 마스타는 이거 그 PPL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예. 민간 상품을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죠. 네, 그래서 이 민간 브랜드 아파트 들어가는 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게. 정확한 지적. 정말로 이 연관성이 높은 이 해석을 내려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게 전혀 어거지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근데 아까 뭐 이제 양주 동두천 하면서 네. 그림을 쫙 그리셨는데 혹시 군생활을 연천에서 하신 거예요? 군생활은 평택에서 했죠. 평택이요? 네. 평택에 군대가 있나? 평택에 군대가 있습니다. 약간 좀 군복 색깔 다른 군복 있는 그 군대가 있고요. 네. 뭐 친구들이 연천에서 군생활하면서 고생을 한 친구들이 많아서 감정이입이 돼서 제가 정이 많이 가네요. 평택이면은 그 미군부대겠네요. 아, 그렇죠. 근데 뭐 아까 초코파이 얘기 실컷 하시고 훈련소에서 논산에 두 달 있는 동안 훈련소에서 여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미국 애들 거기 있는 애들은 그거 안 먹어요. 안 먹죠. 또 다른 거 먹더라, 미제 먹더라고요. 저도 군생활 고생했던 것처럼 좀 포장하고 싶어서 네. 잠시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조금 자꾸 이 막 판정심이랑 뭐 이런 것들이 시달리는 게 진정성을 더 그런 부각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연천 좋은 사람들의 평화의 도시 연천. 네. 우리 지자체 홍보 지난번에 옥정에서는 네. 연락이 안 와갖고 다시 네. 연천으로 도전을 연천. 해보셔야 될 거예요. 연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 예, 택지 개발에 앞서서 수도권이 지금 굉장히 확장이 됐고 개발이 예. 막 불이 붙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개발 정도는 개발하는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은 이 지역은 좀 미약하고 예. 또 지금까지 전철이 닿지 않는 곳에 새롭게 전철이 이제 뚫리는 거고 또 1군 아파트 브랜드가 들어오는 게 이 상상을 해보면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그 개발 초기화 같은 맞습니다. 현상들이 그 지역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전혀 아파트가 제대로 된 아파트가 없었던 곳에 신축 아파트 그것도 일군 브랜드가 네. 들어올 때 전철의 수혜를 전혀 입지 못하던 곳에 새롭게 전철이 생겨날 때 네. 사실 그게 몇십 년 전의 스토리지만 그 지역에서 새롭게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면은 과거에 일어난 것과 같은 큰 자산가치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제 연천 엘사임이 이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앵커 시설이자 기념비와 같은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경기도에 딱 일곱 곳의 비규제 지역이 있습니다. 일곱 곳 남은 일곱 곳. 예. 럭키 세븐이죠. 네, 가평, 세븐. 여주이천, 동두천, 포천, 네. 그리고 연천까지 비규제 지역이라는 부분도 투자 혹은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용남 소장님이 언급할 때마다 이 숫자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괜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지역평가가 어쨌든 뭐 좀 길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 그럼 이 지역하고 연결되는 그 교통 입지에 대해서 예. 메달을 좀 수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상대평가와 그리고 절대평가로 나눠서 점수를 일단 매겨보면은. 왜 그 두 개 왜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단지와의 비교를 안 한 상태에서 절대적인 수준 그렇죠. 또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옆에 어떤 비교 대상 단지가 있다면은 그 단지와 비교를 한 상대평가 결과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네. 그 둘을 평균을 내서 종합평가를 하는
가장 과학적인 도시와 경제 그 리서치 센터만의 노하우를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결과는 상대평가 5점, 그리고 절대평가 7점, 평균 6점으로 동메달을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코민. 굉장히 과학적인 게 5점에서 7점에서 나누기 2점 아니고. 아, 이거 계산하기 힘듭니다. 이거 계산기 두들긴다 이거? 암산이 잘 안 돼갖고요. 가끔 그 계산기 두들릴 때 그 태양 잘 안 떠 있으면 계산기 잘 안 켜지죠. 그러니까 손 대표님 보시다가 제가 뭔가 두들기고 있다 그러면 말 시키시면 안 돼요. 이제 헷갈리니까. 네, 동메달. 네. 그렇죠. 좀 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서 연천역으로부터 10분 거리면 사실 절대적으로 굉장히 준수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역세권으로서 준수한 수준이긴 한데 차후에 만들어질 연천역의 그 수송 인원이라든지 네. 타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성 네. 그 역의 가치를 다 비교 평가를 해보셔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는 거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양쪽을 평균을 내봤을 때는 동메달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전철이 전혀 없던 곳에 전철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지역에 원래부터 거주하시던 분에게는 상당히 큰 혜택이 될 겁니다. 혜택이죠. 예. 네. 특히 이 청약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 1순위 그 지역에 거주를 하셨던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나중에 교통망이 연결되면은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먼 미래 통일이 되면 네. 또 연결도 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네. 그 거점이 되는 거죠. 앵커 거점. 되는 거 아니에요? 앵커 시설, 진정한 앵커 시설. 제2의 세종시처럼 연천.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한 또 장밋빛 미래도 우리가 한번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지하철이 향후에 생긴다고 해도 그걸 통해서 직주근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주근접도 평가를 해야 되고 뭐 그거에 대해서 메달 색깔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이 직장이 있는지 네. 이 소득을 유발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좀 군이나 관과 관련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연천군청과 연천군법원 네. 또 네. 다양한 군부대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군 간부들의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사실 이러한 이 직장 수요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장성이 있는 수요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지역만의 특화된 고정적인 수요는 뭐 이 세대수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평가를 해보면 직주근접부문 메달 7점에 은메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메달이요? 근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네. 이 분양올림픽 하면서 직주근접하면서 상당히 보수적이었죠. 보수적이기도 하고 꽤 괜찮은 그런 기업체들이 많았었는데 여기 뭐 거의 군청이나 법원 이런 시설들 위주라서 평가 내용 대비해서 점수나 뭐 메달 색깔 너무 후한 것 같아서 좀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또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언제나 그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 도심권까지의 그 굵직한 대기업 그 업무 지역까지의 이동 거리보다도 네. 개성공단까지의 거리가 훨씬 가깝습니다. 개성공단이요? 네, 북에 있는 그 개성공단. 그 부분에 있어서 제 혼을 담아서, 통일을 바라는 혼을 담아서 평가를 했다. 네. 굉장히 타당한 근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뭐 몇몇 분들이 주영란 소장님 소문이 친일 구구라는 소리가 있고, 또 친미라는 소리가 있고, 또 친중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또 이제 통일 얘기하는 거니까 또 북한하고 있는 거니까 도대체 정체성이 뭔 거예요? 저는 원래 가장 기본 정체성은 네. 강남 도시학연구가 가장 잘 어울리는 네. 전문가 1위인데 또 한편으로는 일각에서는 저를 이 고려항공의 스튜어디스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부동산 전문가 1위로 또 이 노미네이트를 시켜주셨더라고요. 그냥 그 부분을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고려항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승무원들과 어울리고 싶죠? 뭐 제가 그렇고 싶은 건 아니고 네. 제3자가 보셨을 때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그쪽 말고 개마공원하고 되게 잘 어울리세요. 개마공원 공원하고 굉장히. 개마공원. 예, 네, 거기서 막 말 타는 모습들이 있죠. 되게 잘 어울리세요. 말 타는 거 좋죠. 이게 말 타기 참 좋은 곳인데 네. 요즘 좀 춥습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추워 갖고 거기서 네. 말 타려면은 좀 옷도 아직은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아,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냥 그 추운 것뿐만 아니라 그 얘기 들어보면은 요즘 그 마스크도 써야 되는데 먼지 하도 많아가지고. 개마공원이요? 그럼요. 네. 오, 그 청정지역 아니었던가요, 거기가? 아, 청정지역에는 먼지 안 날아다닐 것 같아요. 요즘 지금 5월에 좀 난리예요, 지금 미세먼지가. 그렇구나. 네. 그리고 그쪽 근처에도 뭐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도 꽤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물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 개성공단이 지금 닫혀 있는 상태잖아요. 뭐 언젠가는 네. 다시 뭐 재개가 될 것 같은데 개성공단 재개하기 전에 네. 이 연천에 은통 일반 산업단지가 지금 한참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표는 2021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예측을 해보자면은 1호선 연천역이 들어오면 더 편리하게 이제 왕래를 하실 수는 있을 텐데 연천역 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이 은통 산업단지가 준공이 돼서 그쪽으로 뭐 출근을 하셔야 된다. 그럼 자전거만 타고 가셔도 됩니다. 자전거로 한 13분에서 15분 정도 운동 삼아서 이렇게 다니셔도 되겠습니다. 걸어가시면 조금 힘들고요. 예. 전기 자전거도 괜찮잖아요. 아, 좋죠. 네. 네. 전기 자전거. 친환경 전기 자전거. 근데 그 전기가 친환경이 아니라는 소리도 있어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또 파괴해야 된다. 뭐 리튬이나 이런 것들 그 희귀 광물을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게 자연적인 거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희귀 광물 써가지고 또 안 좋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환경과 과학을 늘 같이 생각하는 도시아 경제 7026888로 세미나와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규모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저는 사실 좀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은 아, 실망하셨습니까? 네. 항상 뭐 1000세대를 기준으로 두다가 요번 거 보니까 제가 개요를 봤더니 499세대거든요. 규모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 일관된 기준이 1000세대였죠. 네. 그 1000세대를 기준으로 체급을 평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냉철하게 정확하게 평가를 했었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살리면서 다시 이제 평가를 해보면 매달 어떻게 돼요? 그래. 아, 상대 점수 9점. 상대 점수 9점? 예, 절대 점수 5점. 그래서 평균 내서 7점으로 은메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계산 되게 과학적으로 하셨네요. 아이고, 이거 9점, 나누기 할 때 헷갈려요. 점수가 이거 진짜 계속 너무 후하게 줘가지고 뭐 대림 산업 뭐 DL로 이름 바꿨다고 좀 되게 홍보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후하고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늘 뭐 제작 지원은 제가 바라는 바이긴 합니다만 네. 연락은 없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것과 상관없이 상대 평가 점수를 제가 높게 줬지 않습니까? 네. 높게 줄 수밖에 없는 게 상대 평가는 그냥 부전승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비교 대상이 없어요. 예. 나오자마자 1등이에요. 나오자마자 랜드마크, 나오자마자 앵커 시선. 아... 그래서 나와서 바로 이제 우승을 해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상대평가 점수를 가져가 버려서 네. 그래서 평균 냈을 때는 네. 잘 달리는 경기력 좋은 미들급 선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올림픽 시합하다 보면 그것도 전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무게나 이렇게 많이 몰리는 아시아권에서는 경량급이 그렇죠. 선수 중에 두툼 하고 예. 또 해외에서는 헤비급이 두껍듯이 그렇죠. 아주 뭐 이번에 대림에서 적정한 그 수준에 너무 지역이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뭐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하는 것도 또 예. 좋은 사업 전략은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1등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추가로 아파트를 넣기가 어려운 게 90% 이상이 군 부대 네. 국가 소유예요. 그래요. 뭐 추가로 아파트 공급을 뭐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규모로 네. 잘 그 사업을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또 단점이 499세 되면은 규모가 작다라는 거는 요즘에 우리 항상 얘기하는 실수요자 네. 뭐 이런 분들 위주로 시장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그렇지.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런데 499세 되면은 커뮤니티 구성 좀 약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덩치가 규모 자체가 커야 그 안에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그렇죠. 좋은 네.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 제한된 여건 하에서도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더라고, 평가를 해보니까. 피트니스 센터, 또 스크린 골프 연습 타석, 4타석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또 라운지 카페, 독서실, 스터디룸, 어린이집 키즈 스테이션 경로당까지. 그러니까 구성을 보면은 다 있네. 가족 3대가 네. 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 안에 안 있어도 돼요. 그냥 어디론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내가 그러니까 시간 보내고 싶은 데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연천에 이런 시설은 없었던 거죠. 연천 그러네요. 최초, 우리 도시아경제 분양올림픽도 최초 그런 점에서 네.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네, 뭐 또 뭐가 없을까요? 면에? 그리고 사실 뭐 규모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수영장과 같은 특화된 시설을 넣기가 어렵겠죠. 요즘 그거 유행이더라고요. 예, 유행인데 그거는 이제 못 넣죠. 하지만 하나의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이 네. 단지 바로 앞에 이제 공설운동장이 있고 네. 청소년 수련관 내에 그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수영장은 아니지만 마치 네. 우리 수영장인 것처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그 세면백만 들고 다니시면 그 가방만 들고 다니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충분히 수영장도 이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점수는 상대평가 9점, 절대평가 7점, 평균 8점으로 은메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일각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조금 도심하고 먼 곳에 또 자연이 잘 갖춰 있는 곳에 뭐 이런 키즈 카페나 경로당, 뭐 스크린 골프나 뭐가 필요하냐 주변에 다 있고 그 자연이 더 좋게 좋은데라고 얘기하는데 또 그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절대 아닙니다. 네, 비가 오는 경우들도 있고 네. 또 그곳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 도심에 사는 사람도 그런 자연이 있는 것이 부럽듯이 그런 자연에 살고 계신 분들도 도심에 있는 이런 커뮤니티 굉장히 부러워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시설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고층의 아파트 거기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경험 자체가 정말로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남의 친구네 가가지고 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랬어요. 막 층마다 누르고 장난하고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옆에 네. 다른 친구들이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누르고 누가 더 빨리 내려가냐 막 그렇죠. 이런 시합도 하고 그러면서 체력 단련을 많이 했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뭐 이런 자연이 있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뭐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는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지역에 있어서 어떤 주거의 형태의 변화나 이런 발전 같은 경우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트렌드에 이미 익숙한 곳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트렌드가 갑자기 들어갔을 때 네. 그 느껴지는 체감 강도가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여기가 듣기로는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아직 오픈 전이라고 예.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평면을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래도 이쪽 뭐 연천에 계신 분들은 아직 확인을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그 평면 구성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대림이나 이제 뭐 DL에서 예. 해왔던 그 평면 구성들을 본다면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특징적인 점 네. DL, ENC 대림 산업에서는 이 시설과 관련된 그 회사만의 하나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그것은 네. 이제 C2하우스라는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 엄청 밀더라고요. 예, 예. 하나 이제 주거 플랫폼이다라는 네. 거죠. 어떤 형태인지 좀 설명 좀 예. 해주시겠어요? 안방 발코니 확장을 통해서 이제 네. 공간 활용도를 최대화하는 부분. 그렇죠. 네. 또 요즘은 그 현관 팬트리 수납 공간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하죠. 생각을 네. 하는데 들어서자마자 확 눈에 띄고 가슴에 네. 빵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네. 현관 팬트리. 또 주방 공간, 사실 이제 주방 공간이 단순하게 요리를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일종의 인테리어나 장식품과 같은 개념이 네.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런 요소들. 사진도 많이 찍잖아요. 그렇죠. 폼도 좀 인스타 올려야 되니까. 인스타 올려야 되니까. 네. 우리도 도시아경제도 인스타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냉장고 수납공간, 사실 냉장고가 잘못 배치를 하게 되면은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돌출을 최소화한 설계도 하고 있고요. 또 내력벽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두터워지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을 특징으로 잡고 있는 시트하우스 주거 플랫폼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평면이 공개가 됐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잘 담고 있다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실제 이제 도면이 공개됐을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추가해서 언급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체적인 시트하우스 진짜 많이 밀더라고요. 입구에 들어오면은 예전하고 다르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신발이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신발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옷에 맞춰서 다. 얼마 전에 송 대표님께서 직접 DLNC에서 그 요청을 받으셔갖고 뭐 현장도 조사를 하시고 그랬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예전에 마송지구 쪽에도 어떤 사업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일 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트하우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해 주신 거 보면은 연천이라고 해서 기대는 별로 안 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좀 양호한 점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주용남이라는 이 그 귀로 그 현장에 들어와서 입으로 나오면은 아주 근사하게 나름 포장이 잘 되고 있구나.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냉정한 이 도시아 경제만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제가 보는 대로만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절대 왜곡하지 않고 가끔가다 혼을 담긴 하지만 절대 왜곡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혼 담는 데 보면 밑에 이제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보이던데 혼이 막 담겨 있던데요? 엄청 진지하게 이렇게 웃지도 않고 혼을 불러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네. 지금 그 가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비교 대상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가장 조금 평가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분양올림픽 사전에 그 평가에 있어서 불가능이라는 가능합니까? 북한의 아파트를 지어도 저희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한번 볼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양주, 동두천 그리고 연천 순서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 또한 이 순서대로 조금씩 조금씩 더 낮은 가격으로 매겨지면은 합당한 가격의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주서부터 데이터를 끌어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일종의 뭐 중심지 이론에서 출발해서 가격을 순서대로 이제 매겨보는 것이죠. 갑자기 시커 얘기해서 뭔가 안 어울려. 중심지 이론인데. 네. 혼을 담아서. 네. 양주옥정 림 파밀리에가 34평형 분양가 평균이 최근에 이제 진행된 것이 3억 9,600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생현동 동두천 센트레빌 34평형 실거래가가 3억 4천에서 3억 6천 사이입니다. 점차 약간씩 낮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연천은 고분양가 관리 지역도 아니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 구도에 따른 적정 시세로 분양가격을 책정하면 될 텐데 이러한 서열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 연천 웰사임이 34평형 기준으로 3억 2천 이하라면은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메달 8점으로 예비 은메달을 3억 2천 이하라면은 예비 은메달을 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주용남 상한제인데 이거. 가격에 대한 결정 권한이 거의 뭐 저한테 내려진 거나 마찬가지가 주용남 상한제인데 이거 제가 이거 가격 평가하느라고 지금 어버이날인데 부모님도 못 뵈러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임무이기 때문에 지금 비규제 지역의 특징이나 뭐 경기도 비규제 지역의 분양 시장들 있잖아요. 상황들 그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비규제 지역 특히 이제 경기도의 비규제 지역을 바라보실 때는 내 집 장만의 측면도 있지만 투자로서의 관점도 분명히 들어가 있고 메리트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LTV가 최대 이제 70%까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고요. 또 전매 제한도 6개월밖에 가해지지가 않습니다. 재당첨 제한이 없다라는 거. 아하. 여기 당첨됐다가 다른 데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세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양도세 중과에도 또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뭐 무분별하게 막 들락날락하는 그런 투자를 하셔서는 안 되겠죠. 네.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보시고 도움이 네. 필요하시다면은 702-6888로 전화를 주시고 상담을 네. 받아보시면서 네. 이렇게 안전하게 내 집 마련과 투자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 비교해서 보면 이 편한 세상 가평 퍼스트원의 네. 청약 결과가 전주택형 1순위 마감이었습니다. 아, 1순위 마감이었어요? 네, 가평. 역시 비규제 지역이었죠. 네. 가평에도 이미 아파트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네. 34평형은 특히 6.75: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낮지 않았네요. 예. 양평은 더 높았습니다. 양평은 사실 유원지 이런 것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평에도 아파트 분양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전주택형 양평역 한라비발디가 전주택형 1순위 마감이 이루어졌고요. 네. 24평형에서 13.4:1이라는 두 자릿수의 경쟁률이 나와버린 것이죠. 와, 이 전혀 다른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초반에 설명해 주셨던 비규제 지역이라는 곳이 몇 개 지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평 막걸리로 유명한 곳들이죠. 조금. 그렇죠. 이런 지역들도 청약 그 뭐 1순위 마감 뭐 이런 것들에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참 이 연천 웨스하임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거의 해당 지역에서 거의 마감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서울이라든지 기타 경기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제 지원을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단지의 세대수가 지금 몇천 세대까지 뭐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 새 아파트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를 기다리셨던 그 수요가 고스란히 네. 싹 들어가 버리면 네. 거의 해당 지역 1순위로 웬만큼 마감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그 의견은 예. 여기가 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뭐 새로운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그 삶의 만족도 느끼면서 사는 것도 뭐 가격 외적으로 굉장히 그 가치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정확한 합니다. 정확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주택 시세가 워낙 널뛰기를 하다 보니까 자산 가치에만 늘 이제 초점을 그러니까, 맞춰서 아쉬워요. 저희도 보고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 뭐 주거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그런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결국은 그 아파트 가격이니까 그렇죠. 네. 그 정도 수준에서는 뭐 충분히 합당한 수준이 아닐까. 그 지역에서 이 정도 수준의 아파트라면 네. 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 매달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예, 매달 총 정리를 해드리면 네. 교통입지 6점. 동메달, 네, 동, 예, 네. 직주근접금은 7점 은메달, 네. 규모 7점 은메달, 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8점 은메달, 네. 가격은 예비 은메달, 점수는 8점으로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금메달만 계속 보시다가 좀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 뭐 이 지역은 상대평가도 있고 절대평가도 그렇죠. 있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자, 오늘 그 연천 웨스하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즐거운 얘기들 잘 들었고요. 5회 5월달 분양올림픽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올림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찬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